시청에서 뭘 하는데? 그래, 시청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전화하니까 거기서 그 고양이는 너무 많아서 거기서는 해결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. 너무 많으니까. 고양이는 안 되면 뭐 개만 받는가? 소형견만. 개도 받네. 지금 개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개도 많이 버리고 막 이러니까 개도 지금 잘 안 받는다 이거지. 장난하나? 버려지는 개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 샀노? 고양이하고 얼마나 했다고 가고 고양이 개 뭐 가려서 봤나? 나는 씨를 난 상담 받으려고 전화했다가 씨 그 사람 인생 이야기 들어줬다 안아. 무슨 인생 이야기라던데? 아 자기는 뭐 고양이도 많이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보기 싫고 힘들고 나는 죽으면은 뭐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앉아있던데 씨. 저기 그 갖고 오지 말고 일부러 그러는가 봐. 아, 뭐 감성팔이 하던데 막 어?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감성팔이 한다 아이가 지가 죽으면 지옥 간다 뭐 어쩌라고 내보고 지옥 간다고 예산 없다 그러고 고양이라서 안 된다 그래? 오면 바로 안락사하고 아픈 거 우선순위로 안락사한다고?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. 근데 너무 기가 쳐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아이가 알아서 시킨다 하는데 뭐라 하겠노 보다가 길고양이들 다시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지. 시청에 다시 전해갖고는 바로 안락사 시킨다는데 그 규정에 맞냐고 물어봐라. 얘기하는데 뭐라 하는데 생각을 해봐라. 아를 그러면 데리고 가면은 그 아이가 수술해서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그 안락사 시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그 아를 아 데리고 가세요 하겠나 그것도 아니다 아이가. 그러면 전해가 물어보지. 그 아저씨가 지금 길고양이가 요 동네에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전화해갖고 데리고 가라 하는 데가 많은데 안 데리고 간다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이가. 안 데리고 가. 그러네. 길고양이 길이 있는 거 이야기겠지. 씨발 구조해놓은 걸 갖고 와야지 안 갖고 가면 되나. 길고양이랑 탔다 근데도 씨 그따위로 얘기하는 애 뭐라 하는데 그다가. 미친 새끼네. 공무원한테 전화해갖고 내일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. 오지도 않더라. 할 일을 안 하는 거야, 지가. 살림터, 아, 그래, 기억났다. 그 전화하니까, 시청에서 전화하니까, 유기동물 그 전화하니까, 살림청에다가 전화를 바꿔주대. 살림청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전화번호 주라니까 그 전화번호 주대. 전화하니까 그 아저씨가 그 따위로 얘기하는데 뭐라 하는데, 그럼 이 아이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면 되는데, 치료 안 해주고 방생을 했을 경우, 그 다리가 그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차 그 아저씨가 애가 너무 많아서 안락사를 시킨다 그러면은 아예 이 아는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는 거 아이가. 그게 보호소가 보호센터가 물어보지. 아 유기견 유기묘 보호센터인데 뭐 안락사를 해서 벌을 받니 어쩌니 데리고 오면 죽여야 되니 자리가 없으면 못 데리고 오니 이게 말이 되냐고. 아 내일 몰라. 가본대라 내가 자리 있는지 없는지. 그리고 공무원한테 전화해봐라. 이 전화번호 있대요. 공유. 그래.